그전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고기는 기호식품이다 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고기가 이제 필수 영양 음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럴까요? 네.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의 소화 효소가 사람의 소화 효소가 100% 완벽하게 소화를 못합니다. 제가 완전 소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고 피와 살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 바로 생명의 시작인 첫 번째 단계가 그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소화 효소로 완벽히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이제 나머지 대사 찌꺼기들은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소화를 해야만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소화가 첫 번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는데요. 고기라는 이 동물성 단백질은 유인원들은 5% 이내로 먹거든요. 이제 사람과 해부학적 구조와 또 유전자 구조가 무려 99.6% 일치하는 유인원들은 그 식이 습관을 보면 5%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준으로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이나 스터디라는 동물성 단백질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코넬대 콜린 캠벨이라는 교수님에 의해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무려 이제 2,400개 지역에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표본 조사와 함께 동물 실험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이랬을 때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많을수록 암이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많은 만성 질환이 많은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과일과 채소, 해조류, 견과류, 버섯류 중심의 식물 중심의 식사, 채식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이걸 선택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죠. 존 맥두걸이라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였던 이분도 이제 본인의 이 중풍을 고등학교 때부터 겪었던 중풍을 식물성 식단으로 완벽하게 이제 해결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에 맞지 않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5% 이내로 기호식품으로만 추천을 드리고요.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이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스카톨 이런 성분들이 또 요산이 쌓여서 뼈에 쌓여서 생긴 게 통풍이잖아요. 여러 신장 결석이나 신장 질환, 또 통풍 질환 이런 질병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드시면 몸이 또 해독을 하니까 괜찮지만 너무 과하게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고기를 먹는 이유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잖아요. 식물로도 충분해요, 이게. 채식을 통해서도. 네, 너무 충분합니다. 우리 식물성 단백질은 인체의 소화 효소가 다 소화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을 통해서도 단백질이 결핍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채식을 하는, 저는 이제 채식이라고 해서 너무 그 자잘한 생선 그냥 가루, 계란 함유된 것까지 너무 금지하는 그런 채식보다는 신선한 음식, 로푸드가 조금 더 제가 주장하는 채식 의사들의 그 식생활과 맞는데요. 살아있는 식물성 음식을 통해서도 단백질은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식물이라고 예를 든다면 과일, 채소류, 그다음에 해조류, 그리고 버섯류, 그리고 콩류인 포함한 견과류까지 음식입니다. 콩 단백질은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인체가 소화도 잘 되고 또 이제 식물성이기 때문에 노폐물이 적은 식단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넣은 마우스에게 20% 이상의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먹이고 그리고 5% 이내로 동물성 단백질을 먹였을 때 이제 쥐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같이 발암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 이내로 동물성 단백질을 먹은 쥐에서는 암이 안 생기고 20% 이상의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쥐에서만 발암물질이 이제 암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식물성 단백질을 20%를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 거예요. 이랬을 때는 또 암이 안 생기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이 단백질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고
식물에도 이 단백질이 충분히 많아요. 해조류에도 우리가 말린 김 같은 경우에는 김에 거의 한 3, 40%가 단백질이거든요. 콩 또한 100g당 한 20g 정도가 또 단백질이고 버섯도 오히려 우유보다도 근성장을 더 잘 시킨다라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채소, 해조류, 뭐 버섯류, 콩류를 통해서도 우린 단백질이 부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단백질 결핍증이 일어나기가 쉬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하루 뭐 두 끼 이상 식사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백질 결핍이 잘 안 일어나고요. 기아 이제 허덕이는 그런 나라의 어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단백질에 결핍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이상 단백질 결핍증은 어렵다. 한국 영양학회에서도 표본 조사를 했는데 예, 단백질이 결핍되기보다는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이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프로틴 제품들 많잖아요. 뭐 음료 제품에도 프로틴이 넣고 과자에도 프로틴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단백질 분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드시잖아요. 아, 내가 그래 고기는 안 먹어 볼 거야. 그러고 이제 식물만 먹다 보니까 이게 좀 뭐 근육이 잘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고 느낌상. 그래서 이제 그런 단백질 제품들을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찬성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음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먹었다고 다 근육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성장이라는 것은 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 이 세포들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근을 성장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지만 또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점점 이렇게 커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되게 운동을 하려는 이제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프로틴 먼저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이제 운동하시죠. 근데 쉽게 근육이 생기나요? 잘 안 생기죠. 안 생기죠. 대부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제 운동 전문가들도 처음부터 프로틴을 막 먹으라고 하시지 않는 분들도 저는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단백질이 부족하기보다 이 근성장 시키는 운동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근육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육을 위해서 이제 단백질을 선택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단백질은 과할수록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독을 해야만 몸 전체에 이 독소가 쌓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PT 전문가분들도 몇 분 만나봤는데 실제 프로틴을 먹은 후에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얼굴이 좀 낯빛이 까매지고 또 몸에서 좀 독소가 좀 많은 것들 또 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또 신장에도 무리가 가죠. 단백질이 많을수록. 그래서 단백질을 만약에 많이 드신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걸 해독할 수 있는 음식도 같이 많이 드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은 좀 조심스럽게 저는 선택하시기를 권하고 이 단백질 자체가 부족하기보다 우리 몸 전체에는 미네랄 밸런스나 비타민 밸런스 이런 또 산, 염기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먼저 결핍이 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그래도 단백질이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